하얀이의 유디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우령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우리 우동이들에게 질문을 받았었죠? 하얀이 Q&A를 준비해보았는데요. 또 오늘을 통해서 하얀이에 대해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. 하얀이는 몇 살인가요? 하얀이는 올해 5살이 됐습니다. 하얀이와의 첫 만남 썰 궁금해요. 제가 2020년 2월에 하얀이를 처음 만났는데 이때 하얀이는 3살이었고요. 하얀이랑 처음 만났을 때 우당탕 했던 일이 있었는데, 강아지 장난감 중에 그 뼈다귀 모양 장난감이 있거든요. 그걸 가지고 하얀이랑 놀아줬죠. 근데 저는 리트리버의 이빨이 그렇게 셀 줄 몰랐어요. 이 친구가 하얀이의 그 파워를 이기지 못하고 좀 부서진 거예요. 근데 하얀이가 그 부서진 조각을 먹어가지고 그날 토했어요. 와,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하얀이에게 너무 미안했던 첫날의 썰이 있습니다. 의젓한 안내견이지만 하얀이도 어쩔 수 없는 댕댕이다 라고 느낀 순간은요, 진짜 많죠. 하얀이가 애교가 많아요. 그리고 무릎 베개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베개로 이렇게 무릎을 내주면 가끔씩 다리를 빼고 싶을 때가 있어요. 다리가 저리거든요. 하얀이 머리가 좀 크잖아요. 그럴 때 다리를 빼려고 하면 가지마 하고 탁 잡고 저를 막 올려잡아요. 와, 그때 귀여운 댕댕이 이러면서 이제 예뻐해주곤 하죠. 하얀이가 길을 잘못 알려주거나 모르는 경우도 있나요? 아, 있죠 있죠. 하얀이도 당연히 처음 가는 길, 낯선 길은 잘 모르고요. 익숙한 길에서도 길을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초반에 하얀이가 아는 길이에요. 근데 자기 기분이 좋았나? 신나가지고 막 쩡쩡쩡쩡 앞으로 가더라고요. 저는 그냥 따라갔죠. 근데 길을 잃어버렸죠.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하얀이도 막 신나서 가다가 애가 점점 발이 속도가 느려져요. 그리고 갑자기 뚝 멈춰서 깨달은 거죠. 언니, 여기 근데 어디야? 하고 저를 올려다봐요.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지나가던 분들께 이제 요청을 하거나 다시 길을 찾아서 갑니다. 하얀이가 알아듣는 단어는 몇 개? 진짜 많은데 간식, 밥, 밖에 나갈까? 우리 놀까? 이런 거 다 알아먹어요. 하얀이 밥! 앉아! 하얀이 개인기 보여드릴까요? 손! 여기 손! 기다려! 하얀이 들어와! 엎드려! 안내견은 실내에서만 대변하나요? 야외에서 어떻게 해요? 제가 화장실 안내견 배변과 관련된 영상 만들었는데 자세한 거는 또 이 영상 보면 좋을 것 같고, 안내견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나요? 일단 안내견 이름은 안내견 학교에서 지어주고요. 기역니은, 디글리을 이 순으로 지어줘요. 그리고 하얀이의 경우에는 히읗이 들어가잖아요. 히읗이 들어간 친구들은 해외에서 온 친구예요. 하얀이는 일본에서 그래서 왔고요. 안내견은 랜덤하게 배정되나요? 어떻게 배정돼요? 이제 제가 안내견과 함께 걷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요, 훈련사 쌤들이 저한테 와요. 그래서 면접 같은 걸 보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걷는지, 혼자 걷는 모습도 보시고 또 제 성격이 어떤지도 보세요. 제가 막 활발한지 아니면 제 성격이 얌전한지 이런 것도 보시고 그런 걸 다 파악해서 안내견 친구를 배정해 주십니다.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? 일단 시각장애인이라면 다 되시고요.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친구를 내가 책임감 있게 보살피고 함께 할 수 있는 거,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거 말고도 안내견 친구와 걸을 때 더 이 사람이 편하다라고 느끼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안내견과 함께 걸을 수 있는가를 봐주십니다. 안내견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사나요? 일단 안내견 친구들이 9살, 10살 때 은퇴를 하는데요. 사회화 훈련을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가거나 혹은 다른 가정의 은퇴견으로 분양이 되기도 해요. 그리고 저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시는데 저의 지인 혹은 가족들이 또 함께 키워줄 수 있는지, 은퇴견으로 보살펴줄 수 있는지도 봐주십니다. 우령님은 이제 하얀이와의 이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정말 하연이와의 시간이 쌓일수록 이별이 되게 싫더라고요. 그 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 은퇴 기간, 헤어질 기간을 생각하지 말자라고 요즘에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항상 하연이와의 이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걸 놓치지 않을까? 차라리 행복한 추억, 시간들을 많이 많이 만들자. 현재에 충실하자. 이런 마음으로 바꿨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렇게 하연이에 대한 안내견 Q&A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이야기 가져올게요.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